제가 볼 때는 여기서 뺍니다. 지금은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굴합시다. 일단 발굴이 우선이야. 발굴이 우선이야. 성능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게 없어. 내가 아직 게임을 뭐 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 충격받음 중상. 아이고, 어? 이 사람아. 야, 그리고 야, 근데 얘네는 왜 이게 태양 이런 게 있냐? 얘네들은 이거 못 지워버리냐? 얘네들 보면은 병사들 보면은 이름이, 아, 병장이 되면은 위에다가 이걸 별명을 달아주는구나. 아, 둘리가 별명이 하필이면 태양이네.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네요. 조졌네. 아, 왔고 진급했네요. 어둠 속의 습격. 잠행 상태에서 적의 공격하면 적을 공격하면 25의 조준 보너스와 25의 치명타율 보너스를 얻습니다. 섀도 스텝. 이 병사는 경계나 대응 사격을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갑이죠. 이게 무조건 갑 아닙니까? 경계를 해놔도 무시해버린대요. 무조건이죠. 야, 이거 진짜 이러면은 쌍칼이거든? 내가 칼든 애가 두 명이니까 둘 다 만약에 두 명이 경계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싹 달려가지고 싹싹 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 10명이 경계를 해놔도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 다 피할 수 있는 거거든? 얘는 총에는 투자하지 말자. 둘리 무기 업그레이드. 아, 됐어. 시설 중에 그런 거 없나? 너네들 좀 쉬는 데 없냐? 병사들 뭐 병원 이런 거 없어? 얘네들 스트레스 받을 만 하네요. 여기서 뭐 술 마시는 데서 그런 거 없다?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그거야. 추모관 이런 거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 이제 죽은 애들 이름 써져 있는 거야. 어드벤트 비밀 시설 조사하기, 외계인 암호화 연구하기. 자, 일단은 일반 그냥 숙소도 있네. For most of our soldiers, the living quarters on board the Avenger are a step up from the conditions they've had to live with. 조건이 상당히 좋대 여기는. 아, 여긴 이제 미래의 저건가 보네. 애들 이제 앞에서 이제 인원들 죽어나가면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말인들. 신변 까마득해요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망령이라니 왜 이래? 이름 왜 이래? 이름 왜 이래? 우리 국장님 죽여선 안 돼. 그리고 내 숙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 숙소 어때요? 간지나죠? 이 생명체를 물리친 사령관님, 부대의 능력이 경의를 표합니다. 외계인들은 이번 피해를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보급품 수송 가능. 사령관님, 저항군이 보낸 보급품을 아직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급품으로 무기와 방어구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건설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7일? 가자. 일단 땡기고 보는 거야. 잠깐만, 뒤에다 두고 온 게 맞네. 7위부터 하자. 외계인 잔해 처리됨. 외계인 잔해 처리됐고요. 공간 보러 가자. 새 집 보러 갑시다. 여기다가는 자, 꿀 빠는 데 없어요 여러분들. 꿀 빠는 목록 좀 말해봐. 제일 꿀 빠는 거 말해봐. 전술학교는
병사가 죽어야지만 하는 거니까 신병들이 이제 그 병가를 미리 정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싫어. 이건 재미없어. 전술센터? 고급 전술센터가 완공되면 병사들이 진급할 때 현재 계급 이상의 보너스 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가 고급 전술센터에 배치되면 아군 병사들의 부상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거 꿀인데요? 이거 진짜 좋네. 아, 21일이나 걸리네. 와, 월 유지비도 있어? 대박이네. 솔직히 근데 월 유지비는 뭐 알아서 뭐 미션 하다 보면은 다 되는 부분이겠지 뭐. Advanced commander, we've pushed our current power systems to the limit. We don't have any capacity to spare, which means we can't expand our facilities further. 오케이. Hey commander. 야, 연구실 가자. 지금 연구 지금 7일 남았어요.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됐어. I'm guessing it's the same material we've seen them using all over the colonies. Research is proceeding as planned, Commander. 자, 마저 합시다. 어드벤트에 맞서는 게릴라 작전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령관님. 형편없는 감시병 작전. 보상 과학자 준다. 이건 해야 해. 어? 미국 서부 동부? 두 가지인가요? 어? 보급품 170? 이거 난이도 이거 둘 다 쉽나? 어? 이거 난이도 보통이다. 이거 어렵다. 쉬움인데 이거는 보통이거든? 외계인 중계기 파괴. 저장? 저장해야죠. 야, 이거 보통이라 꽤 어렵겠는데 이거. 일단 가자. 여긴 진짜 빡셀 거야. 여긴 진짜 빡셀 거야. 어. 야, 뭐야? 왜 천양이 두 명이야? 왜 이래? 이거 아, 내가 얘를 천양을 했었구나. 어. 예전에 이름 바꿔.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누가 할까 이름 애들아. 누가 할까 애들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클럽원들로 해야지 재밌어. 함군 갑시다. 진호? 아, 비만. 가자. 비만 진호 가자. 진호가 요새 유튜브 열심히 하거든요. 유튜브 열심히 해서 살 되게 많이 쪘어요. 여자네. 야,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간다. 남성. 국적 콜롬비아. 국적도 바꿀 수 있어. 좋아서. 야, 대한민국. 이것도 있었잖아. 우리 전부 다 그래 대한민국 가버려야겠네. 전부 다 싹 대한민국 가야지. 출신 국가 대한민국. 진호가 나이가 어떻게 되지? 진호와 야, 생년월일이 2008년이야? 이건 그냥 건들지 마. 이거 건들지 말고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유튜브가 왜 이래? 유튜브가 시작되었을 때 진호는 기본 훈련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를 하면서 온갖 난관을 헤쳐나갔고 최근 몇 년 동안 혼자서 마크계에서 진짜 비슷하지 않냐? 마크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야, 뿌듯하겠는데? 내가 홍보 좀 해줬어. 나도 힘든데. 야, 됐어요. 가자.
가자 가자 진호 가자 갑시다. 어. 아! 야 인간적으로 장비 아 그래 수류탄 가자. 어 수류탄도 뭐 수류탄 하나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가자. 가자! 깡송이니 별풍선 한 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진호 머리 살찐 것 봐. 어우 개커. 어? 내 걸렸다. 숨겨진 외계인 통신 중계기에서 어드밴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계인의 최신 작전을 교란시키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전송이 완료되기 전에. 정말 빠르죠? 자막이 너무 빨라? 자막이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대단한 것 같아. 한글보다 더 빨리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아. 항상 영화 보면 영화 대사보다 자막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려. 제가 자막이 잘 작아가지고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야 모바일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유튜브에선 뭐라고 한지 알아? 좀 다치래. 너 때문에 못 보겠대. 저는 저딴 애는 이제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막을 읽어달라 그래서 자막 좀 읽어주세요 하면서 비공감을 찍어요 제 유튜브에. 그래서 자막을 읽어주면 너무 시끄러워서 말을 못 보겠어요 비공감을 찍어. 어. 근데 상당히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정말 좀 어느 장단에 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자 모든 적군 처치하기 전송이 완료되기 전에 중계기 파괴하기. 지금 8턴 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봅시다. 전투 스캐너를 한번 날려볼 필요가 있어요. 한 이 정도 날릴까? 아 역시 여기 앞에 있어. 야 정말 기가 막히게 날렸다. 기가 막히게 날렸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와 야 잠깐만 이거 조금 조심해 갑시다. 8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야 되긴 하겠는데 아니 빨리 가야 되긴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겠는데. 저거 로봇이야? 조졌네. 한 번에 여기까지 많이 못 오겠지. 매우 좋은 장비를 갖춘 기계화 전투 부대래. 이들을 해치우려면 약점을 찾아야 된대. 아 그래서 이 난이도가 어려웠구나. 난이도가 다른 난이도들하고 다르더라고 이게. 원래 이때까지 쉬움이었는데 이제 보통 뜨기 시작했거든. 근데 솔직히 이번 엑스컴2는 쉬움도 어려워. 좀 어렵다며. 유튜브로보다 처음으로 아프리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들려주셔서 정글버스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장하지 않고 진행을 시작하기 했는데 저장은 배치를 다 해놓고 해야죠. 남자는 한 수를 남겨두고 저장한다. 그것이 도박 선생 조마문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자 일로 가자. 어, 나 우리 팀 팅키라는 줄 알았어 지금. 어? 야 지금 시간 없는데. 어 야 차라리 노란 칸 있잖아 두 칸 두 칸씩 간 게 잘했다. 어 노란 칸까지 간 거 잘했어. 이렇게 될 바에는 지금
약점? 제가 약점이 어떻게 되려나? 자, 여기서 경계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계 믿어봅니다. 잠깐만. 거리 간다고. 여기까지 가고 이거는 권총 경계 해야 돼요. 가고 그다음에 비만 진호가 가서 여기서 파쇄 수류탄 하나 날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눈치를 챌 거고 들어올 거예요. 오케이, 뒤에 맞았어. 데미지 두 개. 이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반응해서 들어오니까, 자 보세요, 이제 경계 돼 있거든요. 오, 우와, 로봇 봐, 디테일 봐. 그렇죠, 경계 딱 돼 있죠. 제가 빨았어요 지금. 일부러 뭐야? 야, 로봇 마무리했어. 권총. 야, 얘 두 개 다 피했어. 미쳤어요. 지금 로봇은 쓰러졌는데 얘가 이걸 다 피했네요. 거의 정면이었는데 빗나감이 다 떴건. 이런 개가, 이런, 야 망했다. 치명타. 와, 당황스러운데. 야 이거 정말 당황스럽다. 야 얘가 이걸 다 피하고 오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와, 작전 완벽했는데 이런. 진짜 작전 완벽했는데 어이없다.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죠? 무기를 죽여야 돼. 97%. 이건 죽는다. 그렇지. 야 세 번은 안 되지. 세 번 다 운줄 순 없지. 저 템 먹어야 돼. 그리고 경계. 지금 크롤 누나 위험해. 크롤 누나 위험하고. 크롤 누나 조심해야 돼. 크롤 누나 여기서 경계. 경계. 됐어. 좋았어. 일단은 굳이 이 가운데 올 필요 없거든. 옆으로만 와도 되니까. 아 여기 또 뭐 있을 것 같죠? 모든 적군 처치하기가 아직 다 완료가 안 됐어. 이제 5턴까지밖에 없네. 한 칸이라도 더 가자. 여기, 아니 안전하게 여기로 와. 안전하게 한 칸 가지고 부심부리지 마. 확장 탄창.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5턴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 오른쪽 있어. 오른쪽. 아 여기 있네. 있어. 자, 스나가 한번 도와줘야 된다. 여기까지 경계가 안 되냐? 여기까지는 경계가 안 되시네요. 그렇다면.